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병역 기피 행위로 인해서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스티브 승준 유 씨는 한국에 못 들어오는 대신 그동안 중국에서 활동을 했고 나름의 성과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스티브 유 씨는 1997년 가위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후 발표하는 곡들 역시 모두 데이트를 기록하며 단숨에 한국 최고의 댄스 가수의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춤 실력과 가창력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재치 있는 모습으로 실력과 친근함을 동시에 가지게 된 최고의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심지어 MBC에서는 그의 데뷔 스토리와 데뷔 이후의 삶을 취재한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했을 정도였고 그의 좋은 이미지로 인해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불리기 까지 했습니다. 또한 2001년이 어찌 보면 그에겐 인기 최정성기이자 가장 이익이 많았던 해인데 2000년대 당시에 쟁쟁한 라이벌이었던 H.O.T와 잭스키스가 해체된 이후이기도 했습니다. CF도 10편 이상 찍었고 당시 잘나가던 음반 회사와 무려 삼식 7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의 계약까지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유승준에겐 최고의 정성기를 보여줬던 한 해였습니다. 그 인기 덕분에 2002년 한일 월드컵 조추첨식 축하고념 무대도 서게 됐습니다. 스티브 유 씨의 전성기 시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실력파 가수, 대중적인 호감, 건전함, 건강함,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좋은 이미지로 큰 인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인기가 좋은 스티브 유 씨인데 수상 경력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주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이민법상 미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로 상반기에는 국내 활동을 하고 하반기에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1997년, 1998년 연말 시상식에는 단 한 번도 참석을 하지 못했고 특히 1998년에 발매한 2집 타이틀 나나나는 그의 최정성기의 시작을 알리는 곡이었고 그의 대중지표 순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큰 인기를 달리고 있었지만 결국 그의 연말 시상식에 불참하게 되면서 어떠한 상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스티브 유 씨의 자진 입대에 관한 발언은 어느 기자의 질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한 답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군입대 발언이 사람들에게 사실로 굳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와서 안 간다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군대에 간다는 말을 아예 본인 입으로 당당하게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스티브 유 씨는 징병검사 과정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입영이 코앞으로 다가온 2001년 말 입영을 3개월 연기하더니 귀국 보증제도를 이용해서 미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병무청은 일본과 미국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허가해주게 됩니다. 일본 콘서트가 끝나고 그는 미국에 예정대로 입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과 인사만 하고 돌아오겠다며 약속한 그는 2002년 1월 18일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현지의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가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스티브 유 씨는 2002년 2월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역법 위반으로 입국이 거부당하고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 기자들은 스티브 유 씨의 여권을 촬영했는데 그의 이름은 미국인 스티브 승준 유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후 스티브 유 씨는 한국 입국에 대한 희망을 끊임없이 밝혀왔습니다. 2015년에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삭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원고 패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 이후 비자 신청을 제시도 했지만 역시 거절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병역 기피 논란을 적극 해명했는데 화면이 꺼진 후 들려온 욕설로 인해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스티브 유 씨는 중국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놀랍습니다. 2009년부터 중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스티브 유 씨는 성령의 후광에 힘입어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기는 점점 올라가게 되고 몸값은 날로 치솟게 됩니다. 스티브 유 씨가 주연을 맡은 대병소장은 중국에서 1억 위안, 우리 돈 약 18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두면서 그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졌고 이후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스티브 유 씨는 이미 중국 내에서 톱스타 대열에 들어섰고 소속사 관계자 말에 의하면 행사 무대의 경우 회당 우리 돈 약 3,6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는다 하고 첫 드라마의 경우 5억 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를 얻은 스티브 유 씨는 중국에서만 엄청난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5년 채널A의 보도에 의하면 100억 원 이상을 벌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2017년 아시아경제의 보도에서는 중국에서 활동하며 벌인 수입은 최소한 수백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국 활동을 제외한 중국 활동에서 벌어들인 수익만 계산해봐도 수백억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티브 유 씨는 자신의 중국 내 고급 주택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는 모습도 인터넷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두 아들과 프라이빗한 야외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두 아들이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할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심경을 고백하기도 해 과거부터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2월 19일 스티브 유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중대 발표를 하겠다며 영상을 공개했고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에서 스티브 유 씨는 크게 분노하며 말을 이어갔고 심지어는 한국 정부와 한국의 국민들에게까지 험한 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이렇게 화를 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한 데 대한 항의였습니다. 영상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100만 회를 넘으며 엄청난 관심을 받았고 좋아요가 6만, 싫어요가 4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일명 유승준 방지법은 유승준의 사례처럼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기피한 이들에 대한 입국 제한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군대장 출신의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정치범이냐 공국의 적이냐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막으려고 난리 법석이냐 이 법안이 말이 되느냐 장난하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며 유 씨는 39분 23초 분량의 영상에서 유승준 방지법 발의에 대해 흥분한 상태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유 씨의 발언에서 문제를 감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 씨는 영상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독재라는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거, 이거 공산주의가 하는 짓 아닙니까? 라는 발언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어느 커뮤니티에서 중국 공안에 신고하면 큰일 나겠네 라는 반응이 나왔고 실제로 어느 네티즌이 중국 공안에 신고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유 씨는 현재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서 중국 공안에 눈밖에 나게 된다면 중국 입국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자국 내 세계적 스타도 뭔가 아니다 생각되면 바로 조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중국인데 외국인 연예인 입국 금지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한국에 이어 중국까지 입국 금지 당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